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거 시장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상당히 무거운 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주르륵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다른 악재가 있었나? 뭐 전쟁이 네. 더 격화됐나? 뭐 이런 걸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같은 악재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투자 환경. 그러니까 이제 아, 통화 정책으로 보면 확장해서 이제 긴축으로 좀 바뀌고 있고 재정 정책으로 보면 이제 확대됐던 부분들이 줄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준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각국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네. 자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마음이 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부정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 상반기의 환경이 이런 변화 속에 있는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몰되기보다는 좀 앞으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2006년도 이제 증권회사 들어와서 2008년도 금융위기 또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를 두 번 겪었었는데 항상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항상 나쁠 때도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나빴던 시장들이 좋아지고 또 좋았던 시장이 또 나빠지는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이연 변수는 우리 자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올해 상반기 때의 변수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미 알려진 악재들이 많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측린 정책 고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준이 강력하게 긴축 통화 정책에 나서는 거 사실 알려진 변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사실 지금 지수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의 투자 심리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매물이 추로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번 주 11일, 12일 아까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4월 CPI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치는 전월보다는 증가율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수치대로 나온다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안정을 되찾는데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험한 주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5월 9일 러시아의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 끝나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열병식은 시장에서 거의 네.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남아있는 변수는 결국에는 미국의 4월 CPI 결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CPI 결과를 지켜보고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하단, 네, 지수 하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만약 S&P 500 지수가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네. 한 3,860선 정도. 3,860. 저는 이제 그 정도 선까지는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떨어지면 3,86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팔지는 마세요. 지금 파시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팔 수 있는 기회는 또 줍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전혀 갑자기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급격히 위축돼가지고 매도로 대응하는 거는 네.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후루룩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객관적인 판단력을 그렇죠. 잃고 네. 하는 네. 매매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경험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수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급작스러운 매물들이 와르르 출회가 되면서 네. 이게 또 뭐 반대 매매도 많이 그렇죠. 생기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시장이 출렁이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계자산 그 비중 내에서 주식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한 두 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 개인들이 그냥 본인 돈만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서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이런 뭔가 반대 매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오죠. 신용을 쓰니까요. 네. 예. 사실 이제 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산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 비중에서 월등히 높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가 넘어가는 비중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자산도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신용을 활용해서 좀 자금들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정 지수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상황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가 그 시그널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예. 그러니까 어제 5% 정도 가까이 떨어지는 그 시장. 왜냐하면 지난주 FMC 끝나고는 3%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5%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2% 떨어지고 이제 전일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어제가 좀 내동매매를 포함해서 좀 매물을 갑자기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좀 가장 최악의 주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생각의 차이가 가지고 온 결과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네. 어떤 생각?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상이몽이에요. 예. 연준은 사실 올해 물가 통제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 없이.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죠. 강력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 통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약간 바라보는 게 상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연준이 물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들은 결국 잠재 성장률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은 부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가 받쳐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물가 통제가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좋은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중국의 친인 정책 고수가 앞으로도 5개월 정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4월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경제 지표들이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신호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친인 정책이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이어진다고 하면 물가의 고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그 이후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레벨이 높다는 인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 물가를 통제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두 주체 간의 생각의 차이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CPI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2%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4월 달 발생하고 있는 물가 고점 통과의 시그널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상치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을 좀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달라지는 연준의 그 스탠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뭐 소통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처럼 시장과 엇갈린 모습이면 연준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신뢰가 좀 떨어진 겁니까? 말 안 믿는 건가요? 파월의 어떤 멘트를? 저는 너무 시장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 믿습니까? 지금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0.75%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주 멘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쨌든 한다. 근데 사람들 지금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FM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고 밝혀준 것 자체는 지금 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과거랑 올해의 연준이 달라진 부분들은 되게 파격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3월 FMC 이전에 3월달 0.25%포인트 올리겠다. 그리고 QT는 5월달 시행하겠다. 언지를 먼저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월 FMC 끝나고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FMC를 앞두고는 5월, 6월달 빅스텝 하겠다. 미리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5월 F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일축시켜주고 그렇죠. 또 QT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 그게 또 시장에서는 우려할 것 같으니까 원래는 5월달 시행하려고 했던 거를 한 달 뒤로 미뤄져가지고 6월달 시행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은 사전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적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만약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물가를 상반기 때 잡아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상반기 때 물가를 잡지 못하면요. 올해 하반기 때 미국 증시 더 어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5월달, 6월달, 7월달 기본적으로 50bp씩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6월달 50bp씩 올리게 되면 물가 통제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7월달에 한 번 더 50bp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물가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싹 자체를 도려내기 위해서 50bp를 연속 세 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연준이 6월달에 75bp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7월달에 50bp 올리는 거를 한 달 더 앞당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폭 자체는 동일한데 연준은 지금 현재 75bp를 인상시켜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75bp가 아닌 그 다음 달 50bp로 올리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랬잖아요. 75bp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자이언트 스텝 안 한다 해서 좋아했지만 다음날 해석은 하긴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하긴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심리가... 75bp 인상은 안 할 것 같아요. 50bp 연속 3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좋을 리가 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한 3월달쯤 얘기가 나왔던 게 러시아의 그 열병식 즈음해서 뭔가 이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가 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 열병식 그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자극적인 멘트는 없었어요. 제가 그 연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원래 러시아 입장에서는 열병식 이전에 동남부 지역을 장악을 해서 사실 열병식을 통해서 승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현안은 첫 번째가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평화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적으로 돌입하는 상황으로 됐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크게 앞으로 러시아의 수순은 네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전쟁을 놓고 봤을 때 평화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빠른 수순으로 해결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러시아 뜻대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남부 지역을 일단은 점령을 해야 군사작전은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북부 지역 장악을 위해서 확전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전술핵을 사용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동남부 지역도 점령 못하고 결국에는 서방국의 경제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 또 내부의 분열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퇴각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남부 지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크림반도 사태 병합 이후에 사실은 러시아 쪽에 사실 이제 공화국들이 이미 두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합하는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성과를 내세울 때 사실 체면을 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등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요즘에 여론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푸틴에 대한 축출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고 하면 결국 동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사작전은 중단되는 수순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는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화다그래서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슈 중에도 이 전쟁 관련해서 네. 유가 급등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시기와 관련해서 네. 우리는 지금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볼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의 열세라고 보면 사실은 물가를 다 통제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친인 정책 고수, 그리고 연준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의 공통 분모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가장 비슷한 사례가 저는 1970년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1970년도 때 있었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 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때 당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전 평균치 대비해서 4에서 6%포인트 올라갔었고요. 경제성장률은 이전 평균치 대비하면 2에서 6%포인트 정도 올라갔었죠. 결국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국가마다 이를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사례를 이제 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 때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연준의 정책금리를 같이 그려놓은 거죠. 사실 70년대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긴축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실 물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긴축 통화 정책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하고 동일해요.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거. 사실 긴축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 정부는 물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를 우려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당시 때를 놓고 보시면 두 자릿수 때 물가로 인해서 4년 정도 고생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오일 쇼크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을 뻔도 한데 미국은 그때도 경기 후퇴를 염두에 둬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도 물가로 고생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받은 교훈은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들이 더 장기화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사례인 거죠. 다음 사례는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과 독일이 동일한 사례이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이에요. 그때 당시 일본은 미국하고 다르게 오일 쇼크기 때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를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기 때는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잘 통제를 못했고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물가를 좀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 차이는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강력한 긴축 강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일본이 물가 통제를 못했던 거는 통화를 긴축 기조는 유지했는데 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삼아서 2차기 때는 강하게 했죠. 그래서 물가를 통제했던 겁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돼요. 그래야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걸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달, 6월달 그리고 저는 이제 7월달까지 50bp 이상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준은 물가를 잘 통제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영향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처럼 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해 3월 FMC, 5월 FMC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오른 걸 보면 아마 연준이 6월달, 7월달 50bp 이상씩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은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연준의 금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됐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에 매몰되기보다는 네. 사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사실 이제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자면 매 빨리 단기간에 맞고 네. 미래의 긴 흐름을 보자. 라는 건데 네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맞고 있는 매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픈 네. 것만 느끼기에도 바쁜데 무슨 미래를 보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먹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쉽지가 않고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대로 연준이 열일을 하고 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반기에는 조금 네. 검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네.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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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